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99명, 오늘은 오전 11시까지 45명입니다. 3차 접종 완료자는 50만 8천여 명입니다. 목욕탕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의심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.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북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지난 11일. 외국인 유학생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가족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30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해당 유치원과 관련해 원생과 가족 등 40명 가까이가 확진됐는데 검사 결과 현재 국내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델타 변이 감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델타 변이가 아닌 다른 변이가 의심이 돼서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. 저희는 오미크론 변이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최근 익산 시내 13곳의 보육 교육기관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익산시는 행정명령을 내려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230여 곳을 휴원 조치했습니다. 다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최소한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할 방침입니다.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비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경로당과 공공시설의 운영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수업으로 인해서 전파 확산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한편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50%대에 머물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학교 방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